네. 먼저 LNF 분석 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뭐 시장 변동성 국면 여러 가지 대내외 악재 속에서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지난해와 너무 다른 2차 전지 섹터 특히나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자, LNF 분석 좀 해주시죠.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대한 지금 약세에 대한 분위기고요. LNF뿐 아니고 2차 전지 셀 업체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 단까지 전반적으로 오늘 좀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먼저 2차 전지 셀 업체에 대한 얘기도 간단히 먼저 하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코스피 200에 대한 편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우려로, 공매도에 대한 우려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소재단도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엔 단순히 이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대외적인 변수들도 많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LNF 같은 경우 2차 전지 양극재 대장주로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방향성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에 대한 급등의 논란, 뭐 니켈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다른 원재료 관련된 수급에 대한 결국은 불안 요소, 이를 통해서 이제 비용에 대한 증가,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영업이익 면에서라든지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공급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2차 전지 소재단에 대한 움직임, 전반적인 흐름이 좀 좋지 못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간밤에 뭐 최근의 흐름도 그랬지만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의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뭐 테슬라도 지금 계속해서 하향 조정받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의 또 후발 주자인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등이 급락을 했고요. 단순히 뭐 시장이 급락했다라는 부분보다 이 공급에 대한 우려 가뭐 반도체 수급에서부터 여기다 이제 2차 전지에서는 원재료에 대한 수급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공급에 대한 부분의 악화가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올해 목표치를 반으로 조정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금 좀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LNF 급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좀 LNF 같이 사실 좋은 우량 종목이 이렇게 급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횡보를 하면서 잘 유지를 해갔지만 오늘 급락세로 인해서 전고점인 일단은 16만 원 선이 만약에 좀 뚫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도망가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단순히 도망이라기보다 비중 축소의 의미로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2차 전지 그리고 완성차 그리고 2차 전지 셀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에 대한 악화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비중 축소 방안으로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손절가는 전고점이 일단 16만 원 선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만 원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좀더 이제 매도 사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전문가께서 출연하셔서 2차 전지 쪽 섹터는 지난해 이미 소재단에서까지 막다 찾아서 이미 기대감은 다 갖다 썼다. 그래서 올해는 1년 정도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왜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단기의 의미가 다르고 중장기의 의미가 다르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염력 팀장께서 말씀하신 당분간이라는 느낌은 어느 정도의 시기를 저도 말씀하시는지. 특히 당분간은 기간이 최소화됐으면 좋겠기는 한데,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실 지금 재작년부터 이어졌었던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졌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뭐 향후 2025년까지 전기차 보급의 확대라든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많이 높아졌었던 상태에서 그 부분이 지금 대폭 수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실망에 대한 매물은 좀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 사실은 그게 셀 업체부터 이어져서 연쇄적으로 지금 소재단까지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소재단에서는 너무 많은 종목군에서의 순환매가 한번다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흐름을 한 작년 한 2021년 한 이제 한 3분기 정도부터는 그 흐름이 깨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순환매 흐름이 좀 깨졌고, 그에 대해서 2차 전지 소재단은 조금 비중 축소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뭐 성장성이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섹터지만, 그 부분 얼마나 장기로 끌고 갈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개개인 투자자마다 좀 다르시기 때문에
때문에 저도 일단은 LNF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회복 금액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전고점 작년 11월 가격이 25만 원 선이었는데 거기까지도 지금 도달하기는 한동안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등이 온다라고 하면 20에서 25만, 22만 원대 정도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부분은 전반적인 대외 악재가 다 해소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고 거기에 이제 완성차 업계에서의 매출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현대차라든지 뭐 국내 기업뿐 아니고 전체적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지금 주가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장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요즘은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되고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게 전반적인 의견들이 그러시니까 LNF,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로 그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손절 16만 원 말씀하셨는데요. 비중 축소의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네, 코스맥스 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사실을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이렇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로 또 보여지는데 오늘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의 뭐 대형주의 약세에 더불어서 이제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워낙에 좀 하락 조정을 깊게 받았다가요. 거의 뭐 한 절반 정도로 가격 주가가 거의 다 내려앉았었습니다. 전고점 작년 한 10월경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전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한 거의 반토막 났다가 네.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다시 또 돌려놓고 있네요. 네. 예, 반납을 하고 있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 뭐 오늘 좀 하락폭이 좀 큽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하락폭이 좀 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그 기업에 대한 부분보다 네. 대외적으로 어떤 식으로 미칠지 파급에 대한 부분을 더 우려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실적 면에서 작년에도 좋았고요. 올해 매출액도 사실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내수도 중요하지만 OEM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번에 또 이제 중국의 중국 관련된 종목들 이 전반적으로 오늘 또 다 빠지고 있는 영향을 또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의 어떤 관계 악화라든지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이 단기간에 쉽지 않다라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 오늘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또 이제 이런 중국 시장에 대한 그 화장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국은 또다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게 된다면 또 그만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또 화장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대했지만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아온 상태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기업 자체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이 흔들림은 아직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버텨야 되는 종목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일단은 뭐 9만 원 선으로 다시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그 후의 추세는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가 지금 좀 타이트하게 잡혀야 될 부분인데 손절가를 한 7만 5천 원 선으로 잡았는데 낙폭이 좀 더 커지면서 지금 사실 한 조금 더 만약에 오늘 급하게 매도하는 사인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오늘은 일단은 버티시고 추가적으로 뭐 7만 5천 원 선 이탈한다거나 7만 원 밑으로 확 빠진다거나 한다면 그때는 비중 축소로 고려해 보시고 오늘은 버티실 종목으로 코스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그 네. 멀티밥인가요? 가희 브랜드 맞죠? 네. 디테일하게 아시네요. 써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히 히트친 네. 상품이고 네. 그 덕분에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온 그런 지금 네. 회사인데 지금 우려 요소가 또 하나 있는 게 보니까 그 중국 자회사가 우리 증시에 상장하는 소식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네. 중국 자회사에 뭐 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자회사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엔 분위기 좋을 때 자회사 상장하면 같이 동반 상승의 분위기도 있지만 그렇죠. 최근에는 자회사 상장을 하면 네. 결국은
4살 띄워주기의 관점이기 그렇죠. 때문에 최근에는 분위기는 반 별고리 달갑지 않게 뭐 생각하는 분위기고요. 이런 뭐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자체에서 오늘은 좀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오늘은 버티시기 바란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네, F&F도 사실 마찬가지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었던 의류 패션 쪽인데 오늘 또 많이 빠지네요. 10% 지금 넘게 11%까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참 이렇게 사실 우량 종목이 시장에서 이렇게 빠지니까 더더욱 이제 힘이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F&F 같은 경우도 뭐 작년 같은 경우 진짜 뭐 100만 원 근접하면서 이제 황제주였었는데 지금 이제 70만 원 선으로 주저앉으면서 오늘 12%까지 이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F&F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하락세가 F&F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F&F는 중국 내에서의 온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비중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타격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F&F가 이 고점인 시점이 겨울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F&F의 이제 겨울 상품 같은 경우가 이제 고마진 상품에다가 그렇죠? 매출이 가장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시즌성 지금 좀 이슈도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F&F 지금 최근에 좀 추세적으로 지금 좀 꺾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는 비중 축소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로 보기에는 또 사실은 또 무겁습니다. 뭐 의류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좀 예를 들어 리오프닝 관련주로 종목이 상승을 하기에는 좀 가벼운 종목도 있죠. 뭐 신성통상이라든지 영업무역 같은 종목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를 크게 움직이고 F&F는 사실은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일단 고점에서는 조금 이탈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축소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국은 최근에 또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제 올림픽 이후로 코로나 재확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뭐 다시 또 봉쇄에 대한 조치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시장의 내수가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 또 오늘 같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중국이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하고의 약간 또 대치적인 부분이 그렇죠.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큰 우려감들이 종목에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로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일단은 70만 원 선은 또 잡아드렸는데 또 그 사이에 낙폭이 또 꺾였기 때문에 지금 70만 원 이탈은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70만 원 좀 밑으로 좀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제 비중 축소로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좀 반등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침 또 말씀하셨던 신성통상 영업무역 좀 주가 흐름 보니까요, 확실히 좀 지금 F&F하고는 좀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신성통상은 기관 뭐 매수세도 쭉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어차피 의류 패션 쪽에서 본다면 이런 종목들을 좀 더 관심 갖는 게 뭐 낫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중대형주의 중심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대형주들이 많이 빠져 있고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20, 30% 많게는 50%까지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 대형주가 회복한다는 것은 지수가 끌어올려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조금은 빠른 그 손실 회복이라든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가 뭐 장담할 수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섹터에서 참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 그래서 의류 패션 쪽에서도 F&F 오늘은 조금 지금 일단은 피해야 될 종목으로 분류하셨고요. 손절 정리도 해드렸습니다. 신성통상이나 영업무역 같은 중소형주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와이라는 오늘 함께하신 분 한국투자증권 염정 FC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